보시면 극성창입니다. 네,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룩하고 계속 이렇게 보시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왔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머리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희 피카에 새롭게 출시된 C1, C2, C3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매직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뿌리를 살릴 거고요. 밑에 디지털 세팅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별 개선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모발 끝에는 C3를 제가 손상이 심해서 C3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극성창이에요. 그래서 C3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C3를 도포하고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를 도포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지금 도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처리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어때요? 연합 굉장히 잘 됐죠?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 이 로트만큼 리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PV를 가지고 2차 등장점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 진짜 연합 잘 됐어요. 하셔서 10분 열처리 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즈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PV를 5분 방치하겠습니다. 자, 보시나요? 엄청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1차 연애 때 발랐던 모발이 빗질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와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즈를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엄청 반짝거리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2차 연화까지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네,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이 상태에서 디지털 세팅을 하고 또 과정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 한 후에 이렇게 파지 세 장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찝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니치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 조금 더 강한 컬을 균일한 니치의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2mm입니다. 32mm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소통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수분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주시면 트리플 뿌리살기가 완성. 사이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한 바퀴 반 정도의 여유를 해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십니다. 피카도 길고 우리 고객님의 모발도 길어요. 그래서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한 다음에 한번 저희 그 피카 롱 아이롱을 가지고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올려주시고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큼이라 여기서 조금 네, 상태 그 릿지를 강하게 잡기 위해서 조금씩 네, 틈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이렇게 피카는 공이 길어요. 길어서 그대로 네,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돌 돌리세요. 그 다음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또 잡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네, 잘 돌아가죠? 한 바퀴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수분이 조금 건조되도록 네,
피카 여기 다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 주셨다가요. 네, 다 됐네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민으로 우측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 파트는 이렇게 해서 공이 들어가지만 우측 파트에서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돌면 이쪽 방향에서는 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자, 빗으로 한번 주시고요. 자, 네. 자, 빗을 한번 교체해 주시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끈을 주면서 하시면 네, 잘 돼요.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층이 있죠? 층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끝끝을 들이면서 네, 여기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네. 자, 제가 이게 디스커넥션을 치다 보니까 층이 생겼겠죠? 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덮어주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네.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꼭 잡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닫아주시면서, 네.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냥 내 앞으로 당겨짜고 놓으시면서 조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컬감도 있고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쁜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